네, 이번 시간에는 VLA 오브젝트 중에서 퓨어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VLA 오브젝트 중에서 네, 요거죠. 퓨어. 네, 그 퓨어 재질은 뭐 헤어 같은 또는 뭐 잔디 아니면 카펫 뭐 이런 재질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재질이라기보다는 표현을 할때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잔디나 카펫 같은 것을 이제 모델링하는 게좀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데이터도 많이 무거워서 이렇게 뭐 화면을 이렇게 이동하거나 작업할 때 불편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모델링을 해서 네, 이거를 바닥에 다 이렇게 해놓으면, 네, 모델링이 되게 무거워지겠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렌더 걸 때만, 이런 느낌의 표현이 되도록 도와주는, 걸 말합니다. 퓨어 재질을 사용하려면 우선 오브젝트를 선택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dd, Pure to Selection 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 네, 이렇게 보이는 게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클릭하자마자 한번 그냥 렌더를 한번 해볼게요. 렌더를 하기 전에 세팅을 디폴트로 되돌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렌더를 해보면 네, 이렇게 표현이 되죠. 네,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 네. 일단은 네, 너무 듬성듬성 나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테일들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네, 이렇게 이제 멀리서 렌더가 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별 문제가 없어요. 그쵸? 네. 네, 이제 가까이 갔기 때문에 저 세팅으로는 좀 어렵죠. 일단 태양은 끄겠습니다. 태양은 꺼놓고 자 세팅해 보면 여기 오브젝트에 퓨어라고 있어요. 좀 전에 우리가 추가를 했기 때문에 퓨어 재질이 생기는 거고. 이 퓨어 재질을 지울 때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네,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돼요. 이제 세부 세팅을 하려면 여기 화살표를 눌러주시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서 네, 요거는 그 에어리어로 둘 건지 페이스로 둘 건지인데 페이스보다는 에어리어가 낫고요. 페이스로 하면 이제 면 하나당 이기 때문에 면이 넓고 작은 것들을 네, 작으면 예, 또 상대적인 부분이 생기잖아요. 작고 큰 거에 대한 하여튼 페이스보다는 예, 에어리어로 하세요. 에어리어는 이제 그 면적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적당 아래 세팅이 나온다. 네, 근데 이제 페이스가 이제 면인 경우는 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카운트 에어리어 0.6이라고 돼 있네요. 이걸 높여볼게요. 네, 한번 3까지 해볼까요?
렌더를 해보겠습니다. 딱 봐도 많이 나오죠? 아까보다. 그쵸? 네. 근데 이 정도는 나와야지 뭐 잔디든 카펫이든 분위기가 날것 같아요. 퓨어 재질을 이제 사용을 해보면 속도가 많이 느려진다는 걸알수 있어요. 자, 카운트를 3으로 했고요. 덴시티 맵에다가, 네, 요건 이제 재질에서 좀 같이 알아보면 좋은데, 제가 체커를 넣어볼게요. 체커를 넣었어요. 덴시티 맵입니다. 덴시티. 자, 우리가 이제 맵을 볼 때, 덴시티, 흰색은 100%, 블랙은 0%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말뜻은 뭐냐? 덴시티잖아요. 밀도. 근데 3으로 돼 있는데 3이 100%. 흰색 있고요. 검정색은 0이에요. 0.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렌더해 보면 네, 이렇게 나오겠죠. 이건 이제 재질 부분에서 좀더 다뤄봐야 할 부분이긴 한데, 이해는 바로 되시죠? 뭐냐면, 흰색 영역과, 여기가 흰색이겠죠? 여기가 흰색, 검정색 영역은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잔디를 이렇게 배치할 일은 없겠지만, 네. 우리가 잔디를 이렇게 배치를 하진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자연스러운 잔디를 위해서 여기 부분에 체커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체커가 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노이즈가 이렇게 했다 있게 했다 그러면은 어디는 좀 무성하게 나고 어디는 잔디가 좀 없이 이렇게 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효과들을 내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맵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 맵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요 맵을 한번 바꿔볼까요? 제대로 된 걸로. 사실 이제 밑에 있는 이 옵션들을 세부 디테일을 잘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뭐 그런 거좀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덴시티 맵을 하나 제대로 된걸 놓으면, 네. 그런 효과가 나요. 그냥 노이즈를 해볼게요. 자, 노이즈를 놓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 있을까요, 이거? 네, 보면은 조금 네, 이런 부분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뭔가 불규칙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춤을 하고, 스탑을 한 다음에, 반절만 한번,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할게요. 하고, 얘를 없애보겠습니다. 클리어. 마우스 클릭해서 클리어 했고요. 네. 어떤가요? 이게 좀 차이 있죠? 약간 규칙적인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여기는? 얘는 뭔가, 네. 여기, 네. 지금 확연히 드러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 차이가 나요. 네, 요걸 해보시면, 잔디가 크기나 이런 게다 일정한 반면에
얘는 조금 긴 부분도 보이고 좀 짧은 부분도 보이고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덴시티 맵에 맵을 집어넣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를 좀 확인해 봤는데 나머지도 마찬가지예요. 길이도 지금 4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무성하죠? 그래서 제가 반절로 줄여보겠습니다. 반절로 줄였어요. 렌더해 보면 길이가 이제 짧아졌죠? 네, 이러면 이제 좀 약간 카펫 느낌 나죠? 네, 여기서 제가 이 카펫을 뭘로 해주냐면 뭐 이런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런 걸로 길이에요, 길이. 지금 제가 길이에다가 이걸 넣었거든요. 네, 카펫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죠. 여기는 짧고 여기는 가운데는 길어지는. 그래서 보면은 여기는 짧고 여기는 길죠. 아예 뭐 여기는 거의 없는 수준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고. 그다음에 이건 티크니스는 두께죠. 그래서 여기는 0.0 2로 할까요? 2 정도? 네, 0.02. 되게 실털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얇아지니까 밀도를 또 높여줘야 돼요. 밀도를. 그쵸. 여기 너무 얇아진 것 같죠? 느낌이. 먼지같이 나졌는데, 이렇게 되면은, 밀도를 높여주는 게 좋아요. 너무 얇게 했다. 라고 해서 옵션이 너무 얇아져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얇아짐으로 인해서 빈틈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빈틈들을 메워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 높아져야 돼요. 거의 한 10분의 1로 줄였죠. 5분의 1 정도. 그러니까 5배를 밀도를 더 준다고 생각하면 뭐 15겠죠. 15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모델링이 더 많아진 거겠죠. 더 풍성해진 거죠. 이게 더 촘촘하게. 자, 여기 네, 잘안 보이죠? 아까는 여기가 안에 내부가 모델링이 보여서 그 모서리가 강하게 보였는데 지금은 네, 없어요. 네, 너무 얇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옵션 중에 얘네들을 좀 봤고요. 다시 원래대로 해놓겠습니다. 디크니스는 0.12. 자, 태퍼 같은 경우는, 태퍼가 없는 걸로 해볼게요. 0으로. 지금 보면 알겠지만은, 여기, 무슨 막 뭐라 그래 징그럽죠. 지렁이처럼 네, 이렇게 뭐가 막 솟아 올라왔는데 이게 오히려 잔그 카펫 같네요. 그렇죠? 잔디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뾰족해지는 반면에 얘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오면서 굵어졌죠. 굵어진 게 아니고 그대로 와요. 그대로 와서 끝에만 이렇게 라운드 처리가 돼 있는 모델링입니다. 그래서 태퍼를 0.5로 하면
끝이 얇아지는 긴 하는데, 네,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여기가 1일 때, 여기는 0.5. 네, 쉽죠? 이 부분은. 그래서, 됐고요. 근데 이제 얘가 이렇게 휘었잖아요. 이게 이제 밴드하고 그래비티하고 두 개의 영향을 좀 받는다고 볼수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3을 마이너스 30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옆으로 막 튀어나오던 애들 있죠? 얘네들이 다퍽 꺾여버렸잖아요. 네. 이 윗부분은 아예 표현이 안 되죠? 지금 아마 밑으로 처박혀 있을 텐데. 네, 이 정도. 그럼 0으로 한번 해볼게요. 중력이 없는 상태. 그래서 중력을 별로 건드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있어가지고 무슨 그 사방으로 이렇게 확산되는 느낌, 이렇게 퍼진 느낌 그런 걸 만들 때는 아무래도 유용하긴 할 텐데 자 멈춤을 하고 여기다가 이야기가 나온 김에 구를 하나 만들어서 봅시다. 자, 여기다 굴을 놓고, 굴을 놓고 얘를 이제 퓨어 재질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아까, 네, 그래비티가 지금 퓨어 1, 1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3인데, 이걸 한번 볼게요. 컬러를, 좀 다른 걸로 해주고 네이 털이 보면 네어네좀 불쾌하죠 그죠 생김새가 이렇게 쳐졌어요 그쵸 쳐졌는데 네 얘를 그래비티를 0으로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냥 뻗어나가기만 하죠 네, 밑으로 처지진 않아요. 근데도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쵸? 이건 무슨 값이냐면, 밴드예요, 밴드. 밴드. 그래서 밴드하고 그래비티가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은데, 밴드를 지금 0.5로 했는데, 이렇게 0.5 휘인다는 뜻인데, 0.5로. 얘를 0으로 해놓으면, 밴드 휘지 않아요. 그러니까 뾰족뾰족하겠죠? 네, 가시처럼 뾰족뾰족하게. 네, 이렇게 해서 퓨어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 밑에 글로벌 스케일하고 노즈, 네 이런 것들은 노즈는 네 여기에 이 꺾이는 관절 네, 이런 걸 의미할 것 같고요. 해보면 알겠죠? 노드 같은 걸줄 때는, 지금, 네, 잔디, 밴드를 0.7까지 꺾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드를 1로 해주면, 네, 지금 거의 안 꺾인 것 같은데. 네, 다시 해볼게요. 지금 이제 쭉쭉 뻗어 있죠? 예, 네, 그래서, 노드 값을 2로 하면, 아마 꺾이긴 꺾이는데, 중간에 한 번만 꺾이겠죠.
제대로. 네. 여기 보시면 꺾이긴 꺾였어요. 여기 뭐 요렇게. 그죠? 그래비티가 없어가지고 꺾이는 느낌이 좀덜 나니까 그래비티를 한번 마이너스 3으로 줄게요. 다시 하는 김에 얘도 그래비티 마이너스 4, 밴드도 0.5, 로드 값을 2. 아마 뭐 퓨어 재질을 많이 쓰실 일은 없을 텐데 제가 뭘 만질 건가 할까요? 네. 중력값이 엄청 세졌네요. 멈춤. 일단 얘는 지우고. 네, 다시 나옵니다. 네, 밴드 7 정도 주고, 네, 한번 다시 해볼게요. 노즈가 2도 잘안 되네요. 3 정도 해볼게요. 네, 이제 보이시죠? 꺾이는 게,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마치 연필 꺾어놓은 것처럼 꺾여 있어요. 네, 이렇게 봤고, 밑에 보면, 네, 이거 길이랑, 그, 베리에이션, 이 부분은, 베리에이션은, 버라이언스에, 이거를 해주면, 그러니까 들쭉날쭉하게 뭔가 이렇게, 예, 이렇게 좀 불규칙하게 바뀐다는 거고. 네, 요거는까지 만질 일은 없을 텐데 한번 만져보세요. 그러면 좀더 다양해질 거예요. 다양하게, 불규칙하게 바뀔 거고. 네, 컬도 마찬가지고요. 컬도. 레벨 오브 디테일. 이건 좀 중요한데, 이게 이제 거리에 따라서, 나한테 가까운 부분은 디테일하게 이제 이런 표현이 되고, 나한테 먼 부분, 네, 먼 쪽인 경우, 저 멀리는 예, 디테일을 없애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잔디나 이런 표현하실 때좀 유용합니다. 레벨 오브 디테일. 저게 이제 게임 엔진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효과인데, 게임에서 보면은 그런 거 보셨을 거예요. 저 멀리서 나무가 하나씩 살짝살짝 살짝 생기다가 가까이 가면 막 밑에 잔디랑 뭐풀뭐 이런 거다 있죠. 그러니까 레벨 오브 디테일 설정을 해놓으면 저 멀리 있을 때는 모델링이 아예 없거나, 가까이 가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레벨, 그러니까 디테일의 수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멀리 있을 때 폴리곤 수가 적었다가 가까이 가면 돼요. 제대로 나오는 표현이 되는 그런 건데, 네, 이 수치가 뭔지를 모르겠죠. 그렇죠? 스타트 디스턴스는 네 1000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한번 1로 해볼까요? 네, 여기를 제가 50하고 40 정도로 놨어요. 근데 보면은, 네. 이 보시면 렌더해 보면, 여기는 좀 얇고, 좀 굵게 표현되는 부분들이 뒷부분에서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조금 섬세하게 표현되고, 뒤로 갈수록 좀
네, 약간 가볍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약간 굵을 수도 있고 모델링의 개수도 적은 거죠. 왜냐면은 렌더할 때는 얘네들이 다 하나의 모델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까이 있는 부분의 표현은 제대로 해주고 먼 곳은 좀 표현이 간단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조금씩 그 표현이 좀 그러니까 여기는 제대로 표현하고 뒤에는 좀덜 표현하는 뭐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걸것 같아요. 자, 그래서 레벨 오브 디테일을 설정해 놓는 건 좋은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간단하게 원래 값으로 정해져 있던 값이 있었잖아요. 1000으로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얘를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얘를 복사해서 자, 퓨어 재질이 이렇게 멀리까지 가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 모델링이 많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렌더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잔디 재질을 만든다고 막 축구장 범위를 만드시거나 이러면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잔디는 뭐 실내에 조금 있는 거. 네, 보시면 표현도 되게 보면 되게 이상해졌죠. 아까 레벨 오브 디테일을 표현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렌더가 그래도 되는 거예요. 레벨 오브 디테일을 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네, 아까 반응하고 다르죠. 좀 오래 걸리죠. 보세요. 지금 렌더가 거의 아까랑 좀 분위기 좀 다른데. 디테일 렌더 했을 때도 좀더 시간이 걸리고. 네, 지금 거의 뭐, 움직임이, 반응이 되게 느려요. 그래서 얘를 멈추고, 다시 레벨 오브 디테일을 클릭을 해놓으면, 네, 바로바로 되죠. 그쵸? 단순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설정에 따라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내가. 했을 때, 어떻게 주냐면 아까 일단 1000이었었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렌더를 해볼게요. 자, 이쪽 뒷부분은 비슷할 건데 앞부분은 좀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했던 것보다 렌더가 조금은 빨라졌어요. 조금은 보시면은 그래도 진행이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표현은 거의 같죠. 여기는 제대로 나오고, 뭐 이쪽이야 어차피 거의 이제 잘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스타트 디스턴스를 제가 레이 부분을 좀더 높여줄까요? 200 정도 2000으로 아니요, 아예 확 높여줄게요. 5000 이렇게 해놓으면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컴파일링 하는 속도가 좀더 느려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 네, 느리죠? 조금. 네. 네, 좀 느려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레이트를 낮춰볼게요. 한번 200 정도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좀 빠르죠? 네, 좀 빨라졌어요. 표현은 어떤가요? 네, 큰 차이 없어요. 그쵸? 네, 표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이 수치를 잘 조절하시면 넓은 영역의 잔디 표현도 가능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 그래서 시간이 꽤 길게 지났는데
네, V-Ray 이 퓨어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략 중요한 부분들 많이 좀 확인한 것 같고, 컬, 뭐 레벨 오브 디테일, 베리, 버라이언스 이런 거는 한번 좀 다른 영상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좀 전에 여기 기본 정도 하고 레벨 오브 디테일 정도 알아두시면 좀 유용할 겁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